세상의 모든 맛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좀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. 시집도 좀 읽고. 알았다. 이게 야 비지가 잘라 그러면 잡아주는 거고 한 번 먹고 계속 이거를 이 조율을 계속 해놔. 끝까지 끝까지 밀당을 놓진 않아. 이게 완벽하게 일러줘. 이 텐션이 그냥 1대1이야. 외줄 타기를 굉장히 잘해. 물론 점프도 해. 왜냐? 맛있기 때문에. 아, 나 감자탕 먹고 외줄 타기까지 나오는 거야? 우리 이 덩치들이 밥 먹을 때 중요한 건 항상 깔끔하게 먹어야 돼. 네. 그래야 많이 먹어도 뭐라고 안 맞아. 하고 깔끔하게 여기 하나도 안 묻혀. 난 짜장 먹을 때 한 번도 안 망쳐. 요즘 짜장 먹어볼게. 그냥 짜장. 일반 짜장이에요. 그냥 짜장 파스는 짜장이에요. 그냥 국밥 먹어봐. 굉장히 맛있다. 그런 말 많이 하잖아. 그래 뭐 어때? 쌈을 하나 싸도 밥이 밑에 가냐 고기가 밑에 가냐 고추장을 찍어서 위에 얹느냐가 다 달라. 씹을 때나 그 진한 순서대로 안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. 밥 넣고 파절이 같은 거 올리고 고기 한 두 점 올리고 그 위에 마늘 고추 같은 거 찍어서 이렇게 놓고 안쪽으로 넣어야 돼. 그래야 밖에 거 씹히면서 맨 나중에 이렇게 뭉친다고. 그 마늘이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마늘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? 마늘에 묻은 쌈장이 있잖아. 그게 먼저 나오면 다른 맛은 다 죽는 거야 처음에. 하에다가 나중에 쌈장이 씹혔을 때 그 맛이 이제 세게 확 퍼지는 거지. 그냥 밥 먹고 쌈 먹고 쌈장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먹으면 안 돼. 아 그러면 안 돼. 그거는 넌 이 프로그램은 안 맞다. 맛없게 먹는 거야. 맛없게 먹는 거야.